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반트의 하이드로 레디언스 미스트 소개해드릴 거예요. 반트 36.5라는 브랜드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데요. 뭐 저자극 그리고 어떤 피부에도 잘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계시다는 그런 브랜드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만나보고 아 순하다, 아 편하다 그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하이드로 레디언스 미스트는요. 피부에 좀, 뭐, 우리가 좀 건조할 때마다 쓰는 미스트들이 뭐 있지만, 쓰고 나서 되게 건조한 느낌 많이 다시 또 든다거나, 아니면 찝찝한 느낌 많이 든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미스트가 의외의 물건이 될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분사부터 좀 보시고요.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20cm 정도 띄우고 사용을 하면요. 얼굴 전체에 뿌려질 정도가 되거든요. 이따 또 보시게 될 거고요. 뿌렸을 때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사가 되는 느낌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향이 막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인공향이라든지 이런 피부에 자극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고요. 수시로 뿌려주시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세안하고 나서도 토너 대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미스트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세안을 한 상태이고, 제가 미스트 한번 뿌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20cm 정도 거리에요. 코에 제일 많이 묻는 건 맞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고르게 좀 묻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뿌리면 전체적으로 어디 뭉친다거나 아니면 막 퍼트려야 될것 같으면 여기만 얼룩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뿌려지는 정도고요. 지금 보면요. 이런 솜털 같은 데에도 이렇게 고르게 싹 뿌려진 그런 느낌이 진짜 미세하게 잘 뿌려지는구나. 분사력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뭐,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가스 충전을 한 그런 스프레이 타입보다는 조금 더 입자가 크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분사가 괜찮은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뿌렸을 때, 이렇게 흡수시켜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서 흡수가 좀 되는 정도, 그리고 발랐을 때 끈적임 전혀 없는 거. 저는 이 미스트 쓰면서 그 끈적임 없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피부가 편안하고 촉촉한데 끈적임 안 느껴지고 그 촉촉함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토너 대용으로 썼을 때 다음에 바를 제품을 좀더잘 받아들여 줄수 있도록 피부결 정돈과 수분 정돈을 꽤잘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 드는 거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향이 없다는 거는 뭐향 있는 제품만 골라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운 얘기겠지만 인공향에 그 민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무 향 이나 쓰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거의 뭐 무향에 가깝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이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제가 한번더 뿌려볼게요. 지금 이제 한번 바른 상태에서 왜 우리 미스트 흥건히 뿌리고 다시 뿌렸을 때 찝찝함 느끼게 되는 그런 제품도 꽤 있잖아요. 제가 한번 더 뿌려볼게요. 충분히 뿌려도 피부가 막그왜 어떤 미스트들은 진짜 살짝 화끈화끈 거리는 그런 느낌들 들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거 없고, 좀 촉촉한 느낌 들고, 그냥, 진짜 왜, 뿌려서 너무 좋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아, 이거 뿌렸을 때좀더 촉촉해지는 것 같아! 이 정도, 그 느껴지는,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미스트예요. 마찬가지, 뿌렸을 때 찐득함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첫 번째 뿌린 게 제일 산뜻하고, 요건 조금 더 영양감이 느껴지고, 그냥 미스트가 그냥 물로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좀 피부가 촉촉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미스트라서, 부담 없이 쓰시기에 되게 좋을 듯한 그런 미스트예요. 용량이 60ml예요. 딱 들고 다니기 딱 괜찮은 사이즈라서, 저는 요즘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미스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다 흡수가 되고 난 상태인데요. 번들거리거나 피부가 좀 미끈거린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 그냥 내 피부에
수분만 더 해준 듯한 느낌. 그냥 그 부들부들 뭐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딱 피부에 그 억압이라든지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아서 더 가볍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반트 미스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력도 괜찮고 특히나 피부 편안하고 촉촉하고 찝찝하지 않은 미스트, 토너 대용으로도 너무너무 괜찮은 미스트, 반트의 하이드로 레디언스 미스트 소개해드린 킹크리저스입니다. 고맙습니다.